두려움을 이기게 하는 매일 묵상 걱정 말아요 365일. 네, 안녕하세요. 요한 레오나르디 신부입니다. 네, 8월 9일 월요일입니다. 네, 여러분들의 오늘 하루는 어떠셨나요? 마찬가지로 오늘의 묵상글을 읽어드리면서 우리 저녁기도 함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 여러분, 쉽사리 마음이 흔들리거나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테살로니카 2서 2장 2절. 소위 귀가 얇은 사람들이 있죠. 사람들의 말에 쉽게 넘어가는 사람들이죠. 특히 종교 문제에 대해 더 그런데 성사생활이나 봉사활동을 열심히 하지만 신앙과 윤리 문제에 대해서는 옆 사람이 하는 말에 이리저리 끌려다니는 사람들을 봅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신이 믿는 것을 방어할 용기가 없거나 확신이 없는 사람들이죠. 이런 이들은 그럴듯한 말로 교리나 철학에 대해 설득하면 금방 흔들립니다. 그것이 자기가 믿는 것과는 반대되는 것인 줄도 모릅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가 어떤 이론에 대해 균형 잡힌 견해를 소개하지 않고 자신이 믿는 노선만을 강조하면 청소년들은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가톨릭 신앙을 무너뜨리려 전형적인 반성직주의 노선을 따르는 언론 매체들이나 그런 사람들이 하는 말을 듣고 혼란스러워하는 어른들도 많습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구절에서 성 바오로는 테살로니카 공동체 형제들에게 가르침 받은 대로 살고 불안과 분열을 조장하는 이들 때문에 어긋나가는 일이 없게 하라고 권고합니다. 그러니 우리도 전에 받은 신앙을 더 견고하게 해주십사고 기도하고 겸손한 자세와 사도들의 믿음으로 흔들림 없이 살아가도록 합시다. 네, 저는 마지막 단락이 개인적으로 와닿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구절에서 성 바오로는 테살로니카 공동체의 형제들에게 가르침을 받은 대로 살고 불안과 분열을 조장하는 이들 때문에 어긋나는 일이 없게 하라고 권고합니다. 그러니 우리도 전에 받은 신앙을 더 견고하게 해주십사고 기도하고 겸손한 자세와 사도들의 믿음으로 흔들림 없이 살아가도록 합시다. 네, 그릇되고 잘못된 것들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 우리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마음이 흔들리거나 불안해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늘 하느님을 떠올리고 살아가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도 그렇게 연습해보고 내일도 또 연습하다 보면 우리의 마음은 더 단단해져 있을 겁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오늘 함께 저녁 기도를 바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님, 오늘 생각과 말과 행위로 지은 죄와 의무를 소홀히 한 죄를 자세히 살피고 그 가운데 버릇이 된 죄를 깨닫게 하소서. 하느님, 제가 죄를 지어 참으로 사랑받으셔야 할 하느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였기에 악을 저지르고 선을 멀리한 모든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나이다. 하느님의 은총으로 속죄하고 다시는 죄를 짓지 않으며 죄질 기회를 피하기로 굳게 다짐하오니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 공로를 보시고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아멘. 하느님, 하느님께서는 진리의 근원이시며 그르침이 없으심으로 계시하신 진리를 교회가 가르치는 대로 굳게 믿나이다. 하느님, 하느님께서는 자비의 근원이시며 저버림이 없으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통하여 주실 구원의 은총과 영원한 생명을 바라나이다. 하느님, 하느님께서는 사랑의 근원이시며 한없이 좋으심으로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제 몸같이 사랑하나이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 하루도 이미 저물었나이다. 이제 저희는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천사와 성인과 함께 주님을 흠숭하며 지금 이 순간까지 베풀어 주신 주님의 사랑에 감사하나이다. 아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저희에게 강복하시고 지켜주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오늘 하루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